명성교회가 창립 4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감사 예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과 이성희 증경총회장,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목사, 고신대 이병수 총장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주역으로 세상을 살리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모든 선교와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0년 상가 건물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와 20여 명의 성도의 기도로 창립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 바람을 일으키며 성도 10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